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네. 게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 네. 96,000원에 10%예요. 어떤 거요? ITM 반도체. ITM 반도체. 56,000원에 10%. 아, 56,000원에 10%요? 네. 아, 일단 탈출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아, 글쎄. 그래서 그냥 추가 매수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계속 그래서 안 했는데. 누가 봐도 아니지 뭐 않을까요, 이거? 계속 끌고 가면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선택지가 지금 시청자님한테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팔아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선택지 없어요. 그냥 끌고 가세요. 지금 시청자님 할 수 있는 건 그냥 마냥 손 놓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자리를 안 잡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뭔가 올라갈 거다,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저는 아직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일단 기업이 거래량도 없고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손님이 없어지고 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번화가의 상권이 있는데 상권의 손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상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시청자님 지금 그곳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번화가의 상권이 지금 사람들 손님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국수 한 그릇 팔아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국수 파는 거랑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국수 파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 시청자님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어쨌든 간에 팔아먹어야 돼요. ITM 반도체가 뭐 하는 기업인지 돈 버는 기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이 이거를 결국 본전을 찾던 수익을 내든 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애초에 그런 곳에 들어가서 네. 지금 매매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 사는 거는 거의 뭐 최악의 실수가 될 겁니다. 더 사는 건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권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살아난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점점 여기 아무도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곳에서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확성기 들고 사람들을 막 손님을 끌어당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혼자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국수 팔면서 확성기 들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그 들으러 오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요.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냥 홀딩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 번만 급등 나와준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은 생길 수 있으나 테마주로 움직이기에는요. 얘가 지금 여기서 힘은 별로 없어요.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뭐 폐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막 급등 나오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급등 안 나오죠, 그죠? 그 테마에 안 엮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2023년부터는요. 우리나라 제조업들, 그러니까 부품업 중에서도 이렇게 하청업체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가 온다. 분명 재무 리스크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그런 리스크가 생기고 침체가 생겼을 때 주가가 과하게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이 정도 가치면 저평가다 싶은 자리에서도 더 과하게 빠질 거라고 봐요. 그때가 추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은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가져가시면 좋은데 가져가는데 본전 탈출하는 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 그런 기업 샀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하락, 그러니까 더 깊게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 최소 상장 이후에 최저점 만들었던 23,000원짜리를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원대 또는 18,000원대까지 한번 쫙 밀려줘야 그때가 저는 추가 매수의 절호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가져가시다가 한번 깊게 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뺐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떨어졌을 때가 추가 매수 자리인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